산과 강, 바다가 그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상남도. 하늘에서부터 우리네 집 앞마당까지 쏙쏙 찾아가보는 903방 경남여지도. 하늘에서 찾은 오늘의 탐방지는 창원과 창녕의 접경을 이루는 밀양시 초등면. 무안천 다리를 지나가다 보면 고생, 밀양 고생 마을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진짜 좋다. 하하, 꽃샘이 마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초등면에서 가장 해발이 높은 곳에 위치한 꽃샘이 마을. 밀양 꽃샘이 마을은 밀양에서도 소문났지만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그다음에 경치가 좋고 또 이 마을의 주민들도 참 온순하고 옛날부터 이 생화가 참 많이 나오고 했는데 꽃다울 방자에다가 그래 동리동자 해가지고 방농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우리가 2010년도에 테마 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꽃샘이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저수지의 물이 엄청 깨끗하고요. 그 주위에는 벚꽃나무가 4월 되면 피고 4월달에 한번 와보세요. 겁벅 좋습니다. 겁벅 주고. 첫째는 물이 최고입니다. 그 두번째는 사람 인심도 좋고 여러 사람 오도 더 반가워하고 많이 올수록 좋아합니다. 이 지역은 청정지역입니다. 전국 살기 좋은 마을 대상 수상 마을로서 가히 전국에서 우리 마을만큼 살기 좋은 마을이 없다. 허브 농장이 있어가지고 허브 향기를 갖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힐링의 공간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태백산맥의 끝자락 종남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꽃샘이 마을. 그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을 가둔 것이 바로 방동저수지. 방동저수지는 예를 들어서 강물에서 말라도 이 저수지는 마르질 않아요. 이 방동저수지는 특히 모양이나 주위의 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가지고 공항에서는 아마 최고로 꼽히는 저수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산길을 따라가면 오래전 교통의 요충지였던 일명 방울제, 방동고개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 시원한 역사가 있다. 아, 아 여기 참샘이. 만세! 신밧돌! 신밧돌! 바로 이게 신밧돌. 바위인데요, 그냥? 네,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옵니다. 진짜 깊은 산속 옹달샘? 바위샘? 신밧돌! 여기 깨끗한 약수물. 모름지기 약수는 원샷! 와, 속이 시원하다. 이 참샘이는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어요. 아무리 추워도 여기는 얼음이 안 흐르네. 이 물에는 얼음이 절대 안 흐르고 이 산골에 있는데 예, 예. 여름에는 얼마나 차가운지 주전자를 가져와서 애들이 여기서 물을 떠가고 마을까지 내려가도 거기에 성에가 성성 끼어가지고 애들 쉽게 하고 여기서 물 떠오라고 한다고. 우리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펜스를 지나왔습니다. 감독님도 여기까지 오신다고 네. 고생 많으셨는데 한 잔 싹 하셔야지. 감사합니다. 너무 맛이 좋은가 본데. 이렇게 몸 이렇게 확 끼워주는 것 같아요. 해발 300m,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용천수, 참샘. 뭐 드세요? 온 게 아까워서도 먹고, 맛이 좋아서도 먹고, 또 몸에 좋다니까 먹고. 내가 오늘 몇 번 드셨어요? 한 10번 가까이. 물 좋은 꽃샘이의 진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시설하우스로 갑니다. 밀양을 전국 포스터 반열에 올려놓은 화끈한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누구냐 넌? 이게 우리 꽃샘이에서 재배하는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 전국 청양고추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을 차지하는 밀양. 청양고추 속에 들어갑니다. 밀양의 자랑거리. 맵고 알싸하고 입맛도 돋궈주고 하여튼간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전날 술 많이 드신 분들 이 아침에 이거 고추 한 개 먹으면 속이 확 풀려버립니다. 밀양의 청양고추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청양고추 약 80%를 갖다 밀양에서 생산했습니다. 우리 밀양고추는 달고
맵고 쌉싸름하고 알칸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달다고요? 달죠. 매운맛이 오래 안 간다니까요. 오래 안 가면서 뒷맛이 달아요. 그래서 미량 청양고추를 지금도 많이 알아주고 있습니다. 달다는 청양고추, 수확하는 어머님도 같은 생각일까요? 너무 맵진 않으세요? 매부예요, 청양고추. 아, 매부요? 청양고추인데 매부예. 한개 자식에서 얼마나 맵다. 한개 입이 이어마. 시어머니가면 맵습니다. 때깔이 윤기가 나야 됩니다, 윤기가. 참기름 발랐듯이. 꼭지가 싱싱해야 됩니다, 꼭지가. 한번 먹어볼까요? 오오. 다행이죠? 맛있다. 아이고, 매운 냄새까지. 달죠? 아, 과연 진짜 백이 청양고추네. 그렇지. 아, 근데 이 매운 걸 먹어야 사람이 좋아요. 추위도 덜 타고 속이 후끈후끈해서 활동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추울 때는 한 개씩 먹고 밖에 돌아다니도 그렇게 추위를 느끼질 못해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이 참 괜찮으세요? 청양고추 농가들을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생산비가 안 나올 정도로 가격이 너무 폭락해가지고 사실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지금 뭐 너무 깊습니다. 왜든지 우리 고추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 힘나게 좀 해주십시오. 미량 청양고추 드시고 건강하세요. 미량 꽃샘이 마을은 초입에서 두 갈래 길로 나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산 넘어 평촌으로 연결되고 왼쪽으로 가면 마을을 관통하는 계곡과 함께 꽃샘이 마을의 유명 인사 365 돌탑행렬이 펼쳐진다. 365개 중에서 제일 어른 돌탑입니다. 어른 돌탑. 네, 어른 돌탑인데 소원지를 저쪽에서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그해 소원이 다 풀린다는 그런 돌탑입니다. 제일 만대에 올린 저 중앙에 올린 큰 돌은 지금 이제 93세 되신 분이 사다리를 타고 저놈을 어깨에 메고 올라가서 온 겁니다.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치는 단계인데 여기서 소원지를 걸고 가서 수석으로 합격된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님, 무슨 소원이었어요? 말전차가 뭐하고 앞으로 뭐 행복하기를 그래서 빌었어요. 다음 평망지는 꽃샘이 마을을 향기롭게 만드는 허브농원. 향이 참 좋은데요. 여기보다 네.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봅시다. 마을 주민이 20년 넘게 조성한 허브농원. 그 시작은? 마을이 전체가 선수답이었습니다. 선수답이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수도장 농사를 짓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가원 조성을 주로 다 했습니다. 허브 야생화, 꽃과 같이 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허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0여 정도의 허브가 지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꽃샘이 꽃을 테마라는 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또 우리 주민들의 그 뭐 농산물 판매라든지 또 체험을 통해서 농가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꽃샘이 마을답게 여름철에는 마을 전체가 허브 꽃대거를 이루지만 겨울철에는 마을 농원에서만 볼 수 있는데 관상용 허브뿐만 아니라 직접 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 마시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허브농원의 마무리는 바로 한 카타 해주시소, 감독님. 아, 배경이 좋아서요. 그래,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다. 자, 김치 하셔야죠. 거기서 김치. 무뚝뚝한 아빠들도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꽃샘이 마을로 놀러오세요. 이른 아침 물안개부터 해질녘 석양이 아름다운 방동저수지를 지나 마을 심장부로 가면 촬영 기념 맛있는 선수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구수한 시래기국에 이장잎 대표 자갓지. 역시 마무리는 꽃샘이 마을 청양고추. 아, 맛있냐? 오마가 뭐 먹으면 먹는 포함을 잡아야지 그럼 진작 들어가지고. 아, 맛있다.
입맛이 굉장하네. 끝내주죠, 뭐. 밥맛이. 이 청양고추 없으면 이 밥맛이 딱 떨어져. 한 끼에 두 세개 안 먹으면 안 돼요. 벗어내 세 개째네. 그래요. 식사 좀 맛있게 했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왜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근데 또 이장님한테 시집 오셨을까요? 어릴 적에 만나가지고 다 진심인 줄 알고 가자 해가지고 따라왔는데요. 이장님의 로맨스 성공 비결은 따로 있었다? 그 이장이 자기 부인 꼬실 때 그때 하모니카가 꼬시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까? 안 누나 소리에 반해가지고. 헬리콥터 막 날아다니고 이런. 아, 나는 막 내 나무를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예. 괜찮았어요? 예, 좋았지. 참 대한민국도 참 발전이 많이 됐는가 싶고 그렇네요. 만족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마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MBC 관계자 여러분한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프로 보시고 또 기농기촌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 꼭 우리 방동 꽃샘이만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갈게요. 아유, 잘 가요. 다음에 가족 데리고 같이 오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태백 산맥의 끝 종남산. 구름이 산허리를 감돌고 봉황이 활개를 치는 형상의 미랑시 초등면 꽃샘이 마을. 자연이 만들어낸 맑고 시원한 물과 명품 농산물까지 인심 좋은 주민들이 정성으로 빚어낸 귀한 결과입니다. 구봉탐방 경남여지도 다음 시간 경남의 하늘을 더욱 힘차게 날아갑니다.